안녕하세요. 맨 얼굴 만드신 분이시죠? 네. 아,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배우분들 연기가 너무 좋으세요. 전부 연극 배우신가 봐요. 나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아,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기, 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 예.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화 잘 찍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야! 야, 너 여기 있었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아까 친구. 아! 아, 예. 뭐 앞이 계신 사는 얘기가 아니고. 아, 뭐 다른 작품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던데. 아, 맞습니다. 아, 다음 주에 여기서 재상영 한다니까 그때 꼭 봐라. 아주 재밌다. 왜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자니, 성수야? 오늘 점심에 엄마 친구들 와서 점심 식사 집에서 하는데 일찍이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문해서 나오지 말든지. 알았어? 이야, 이거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렸네, 그냥. 에? 에헤. 아,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오시고 뭐 하셨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벌써 뵌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네에 사니까 그런가 보죠. 아, 그러세요? 자주 좀 오시지? 어떤 일 하세요? 영화 쪽. 이야, 멋있는 분이시구나. 아, 주감, 난데. 야, 그 아무래도 어? 그 선의를 죽이는 게 낫지 않냐? 죽이는 게 나아. 오늘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어? 다들 저 선이가 죽는 게 훨씬 낫다는 말. 아, 주가, 그 저 네 말이 맞는 거 아는데, 어? 알았지? 근데 야, 저 어떻게 죽이냐? 어? 애들한테 생각하라고 시켜놔. 어? 그 저 방법들 좀 사이트에 올려두라고 해. 어? 괜찮아, 나도 방금 왔는데요. 오빠도 안겔로 플러스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몇 개 봤어. 그 안개 속의 풍경 괜찮다.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 역시 보셨구나. 밥 먹었어? 지금 3시 아닌가? 점심이야? 근데 은지는 왜 영화를 하려고 해? 글쎄요.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표현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렇지. 오빠는 영화 왜 하세요? 뭐 나도 비슷하지. 제가 봤을 때는요, 오빠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오빠 영화 없으면 진짜 못 살겠죠. 근데 오빠 조감독 수입은 어때요? 응? 정말요? 그분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아, 들어. 말도 안 돼, 진짜. 나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아니, 근데요, 저번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 막 자기 부인 이야기하면서 울고 그러던데요? 넣어줘. 그 사람이 대학 특강 나와서 애들도 건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 저번에 우리 학교 갔을 때 나도 특강 들었었는데? 너도 갔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어 했는데요. 친구들이 강의실 텅텅 빌까봐 불쌍하다고 가자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사실 영화 봤을 때 진짜 가벼운 영화만 찍으면서 막 뭔가 있는 척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꼬시려 왔어요. 여기요, 와인 리스트 좀 주세요. 아, 오빠 저기 우리 그냥 맥주 한 병씩만 마시면 안 돼요? 그럴까? 네. 그러죠 뭐. 그럼. 아, 그냥 어저께 여행 갔다 돌아와가지고는요 좀 피곤해서. 아. 네. 여행 갔었어? 누구랑 갔는데? 아, 학교 서클 동기들이랑요. 요러지 같구나. 네. 애들이 하도 짓궂어가지고는 막 나한테 술 먹이는 거예요. 아, 왜 은지한테 술을 먹여? 아, 그니깐요. 내가 만만한가 봐. 진짜.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뭐. 아니요. 하여튼 남자들이랑 진짜 다 똑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도. 아니, 저희 동기들 중에 여자가 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여행 갈 때마다 이래요. 몇 명이서 갔는데요? 아, 다섯 명이요. 야, 여자 하나에 남자 넷? 네. 그렇구나. 오빠랑 비교하면 진짜 애들이 애들이에요. 네? 그냥 모르겠어요. 난 오빠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은지야. 네? 남자친구 없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인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뭐. 이상형이 뭔데? 야, 잠깐만. 글쎄요. 야, 알아봤지? 나랑 유머 감각이 좀 센스. 센스. 좋아. 아이고, 이거 일하고 말이야, 이거. 그냥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오늘 누구신가? 아, 예, 후배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참, 내가 아까 저 음성 남긴 거 받았지? 네, 저 사이트에 올리라고 메시지 다 보냈습니다. 어, 그래, 잘했어. 네. 아, 예. 아, 예. 아유, 맥주 주세요. 우리 조감이 감각이 있어요, 어? 감각이. 순진해서 그렇지. 아, 엄마, 어, 마셔. 응.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 네, 저 표은지예요. 아, 은지씨, 네. 은지씨. 근데 우리 조감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 아니요! 응? 그냥 아는 오빠.
아 그렇구나. 아니 왜 잘해보지. 우리 조감 있잖아. 성격 좋지. 또 능력 있지. 또 지방까지 좋아요 얘가. 근데 좀 순진해서 그렇지. 내가 아니 때가 아직 덜 탔어. 어? 근데 감각은 있어 얘가. 저기 감독님. 응? 사실 저번에요. 감독님 우리 학교 특강 오셨을 때 저 그 수업 들었는데. 어 그래요? 예. 아, 왜 감독님 딱 그거 수업 끝나시고요 나오셨을 때 제가 복도에서 질문 드렸는데. 어 그래? 기억 안 나세요? 아이고 모르지. 아, 기억 안 난다. 아 영화에 관심 많은가 봐요. 아 저 이 응? 아, 친구고요. 응. 저 영화제... 이번에 단편 영화 만들었거든요 감독님. 오 그래요? 단편 영화로 상도 받았습니다. 오 상 받았어. 야 아 축하해야겠네 건배. 아 감사합니다. 야, 축하해요. 아 좋다. 은지 씨. 네. 영화를 왜 하려고 하세요? 아, 저 감독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 제가요 사실 아까요 안겔로 플러스 영화를 봤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질투가 막 나더라고요. 안겔로 플러스? 누구야? 안겔로 플러스요. 아. 아, 그래 안 그래. 아유 이름 들어본 거 같네. 아니 나 그런 사람 영화 잘 못 봐가지고. 뭐 은지 씨야 영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응? 그렇겠지만 나 사실 몰라. 그런 그 뭐 작가들이라는 사람들 영화 나 잘 못 봤어. 에 작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 이제 누구지? 안감도 안감도 그 감독 영화 많이 보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그 저 여섯 글자 넘어가면 감독님도 잘 못 참아요. 맞아요. 여섯 글자 힘들어요. 사실 영화를 하게 된 것도 뭐 영화 아니면 죽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졸업하고 나서 뭐 할까 하다가 뜨다가 이렇게 조감독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막 흘러오다 보니까는 또 뭐 찍고 싶은 영화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냥 원래는 괜히 많이 뻥튀기 한 거예요. 아니요. 인정. 아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인정 인정. 아, 공부 많이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안 감동. 네. 공부해야 돼 인마. 아 근데 나중에 은지 씨가 그 안 감독들 그런 영화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공부하게 보면서 공부하게. 한번. 감독님 응, 뭐 할게요. 우리 한 잔해요. 아니 해야지. 해. 짠. 술 모자란 것 같아. 술 모자란 것 같아. 술? 아 그래. 맥주 많이 쓰니까 이번 와인으로 바꿔보자. 와인? 와인 좋아요. 와인. 와인? 네 와인. 와인? 아 여기. 여기요. 주인공 괜찮으세요? 수영 괜찮으세요? 근데 다시 자세히 옆에서 보니까 네. 잘 맞았어. 궁금해? 아~ 그러니까 영화 연출하지 말고 어떻게 배우 하는 거죠. 아 이게 느낌 오빠. 좋아. 뭐 궁금한데? 아예 뭐 궁금한? 아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 닮았대? 쉽게 말해. 저기 오드리 헵번 닮아야 돼. 오드리 헵번! 아 헵번! 누가 물어놓고 네가 물어놓고 아니 됐습니다. 야 요즘 형 감독님은 저 감독 무섭다 요즘. 아 이거 감각 있어 이 친구. 감각 있어. 집안 좋고 바로 수입 들이대네. 감독님 너 나한테 뭐 전이 됐다. 전이 됐다 왔어요. 너 얘기 많이 들었어. 똑같아요 여기. 아 나 하고 싶은 얘기 뭔데? 항상 궁금해서. 어
다 여기 영화를 해야 될 밖에 없는데. 영화라는 건 말이야. 너는 수입이 어떤데? 네. 혼을 담아야 돼. 혼을. 그렇지. 영화. 그냥 아는 거 아니야. 시원하게 눈빛이 삐진 것 같다. 저거. 앉아서 이렇게 야, 보니까 네? 다른 사람처럼 또 보이네. 나 봐. 줄리엣 피너스. 아, 줄리엣 피너스. 아, 이쪽에서 한번 또 볼까? 이쪽에서. 아유, 괜찮네. 근데 와인 안 줘요 여기? 뭐 촬영팀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거 아니야. 나 공부해야 돼, 인마 공부. 공부해야 돼. 알았어. 공부하세요. 너 그때 응? 촬영 조감독한테 네가 뭐라 그랬어? 오빠! 오빠 공부하세요! 아 공부해야지! 아 공부해야지 공부하세요! 너 그때 촬영 조감독한테 뭐라 그랬어? 어? 기억 안 나? 네? 센스가 없어? 뭐요? 뭐 그림을 이해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알아서 빠져야 되는데 응? 그게 감각이 없다고.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너나. 야, 야 여기서 왜 왜? 진짜에서 왜? 잘하는 얘기야. 알았어. 아, 마셔. 우리 조감도 능력 있어. 아이 그럼 능력 있지. 감각도 있고 집안 좋아. 근데 순진해. 아무튼 넌 그때 작업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자 먹어봐. 야, 얘기하잖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조 감독 너무 순진하다. 형. 어? 나는 이제 저희 뭐 일 다 저기 해놓고 왔다 오셨지? 응. 얘 일 잘해요. 일 잘해. 능력 있어. 원래 순진한 사람들이 일만 잘해요. 아, 그런가? 센스 있다. 야 쓰레기. 어? 야 쓰레기. 왜? 야 어디 갔어? 응? 응. 어디 갔어? 야 쓰레기. 얼마 쓰레기야 얼마. 야. 내 말 안 들려? 너 쓰레기지? 아닌데요. 아니야? 너 쓰레기잖아. 아니야? 응? 나 열받아? 아니. 그러면 안 돼. 응? 너 이 새끼야, 네가 네 걸 해야지. 야, 너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다. 안 그래?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야. 내 말에 대답해. 예. 너 쓰레기지? 예. 어? 예. 내 눈 봐. 내 눈 봐. 못 봐? 왜 그러세요? 내 눈 봐. 예, 쓰레기입니다. 예. 야. 열받냐? 어? 죄송합니다. 야, 앉아. 나 갔다 오겠습니다. 앉아. 야! 진짜 약속했어요. 아싸 내일부터 연차.